Times. 시그니처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들입니다. 개들이 저희가 뭐 늘 얘기하는 이 까만색 절연 테이프 인레이라고 맨날 얘기했었던, 네, 굉장히 인상 깊은, 그리고 여기만 까만 게 아니죠. 이쪽 바인딩도 겁나 까맣습니다. 이 개들이 약간 시그니처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메이플 지판에 까만색 절연 테이프 붙어 있는 이것만 봐도 개들이 생각이 맨날 나. 다른 모델에도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시그니처 모델이 아닌 게 달려 나와도 저는 개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저씨가 참. 제가 사실 개들이를 또 워낙에 좋아하는 뮤지션이기도 하고, 진짜 러쉬의 미친 멀티맨이잖아요. 아, 다 잘하고 음악성도 너무 뛰어나고,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뮤지션 중에 한 명인데, 맞아요.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림시어터도 그게 거기 그 버클리에서 러쉬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서 만든 밴드예요. 아, 그 드림시어터가. 드림셔터 전신이 원래 마제스티라는 그 와, 밴드였는데, 마제스티의 그게? 존 페트루치랑 마이크 포토노이랑 존명이랑 셋이서 만나가지고 이제 처음에 마제스티라는 인스트루먼털 밴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개들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 러쉬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만든 약간 러쉬 덕질하는 아, 동호회 같은 거였어 그게. 근데 거기에 이제 키보디스트 추가되고 보컬이 오고 이러면서 이제 드림셔터가 이제 됐는데, 그 드림셔터가 이제 원래 마제스티였다 보니까 아, 그 마제스티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은 그게, 마제스티를 거꾸로 뒤집은 뭐야? 보자. 마제스티 YTSE 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거꾸로 이렇게 뒤집은 그 일집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여기 드림시어터 덕후 저 완전 덕인데 드림시어터의 덕후인데, 그 덕후가 덕질하는 선생님 같은 거잖아요. 저한테는 할아버지인 거잖아 나한테는. 그치, 그러니까 러쉬 그때부터 꽂혀가지고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러쉬가. 그래갖고 한동안 진짜 러쉬 미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뮤비 보고 막 이랬을 때, 와 진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바로 개들이었고, 그 오히려 이제 기타리스트가 훨씬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알렉스 하이프스는 그렇게 기타를 잘 치고 대단한 기타리스트인데도 개디리한테 아우라가 먹혀. 우리가 알렉스 라이프슨 시그니처를 할 때도 보통 알렉스 라이프슨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개디리 얘기가 무조건 나와요. 러쉬 얘기를 하면 개디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우리가 봐봐, 존 페트루치 시그니처를 할 때 존명 얘기를 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 알렉스 라이프슨 이 개디리의 그늘이 평생 따라다니긴 할 거예요. 야, 장난 아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만큼 정말 위대한 뮤지션. 여러분들도 그 드림셔터가 프로그레시브 메탈로 분류가 되거든요, 장르적으로. 근데 그 전에 아트락, 프로그레시브 락이라는 이제 장르에서 그렇게 너무 막 장대한 서사 같은 그런 걸로 좀 가기 직전에, 약간 곡길이도 막 그렇게까지는 길지 않고 한 뭐 3분에서 한 6, 7분 정도 사이 되나, 그 정도에서 정말 프로그레시브에 제대로 된 초석을 다졌던 밴드가 러쉬니까,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보시면은 와 이런 밴드가 있었어 하시면서 저는 분명히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밴드예요. 네, 그곳의 프론트맨입니다. 그곳의 프론트맨, 베이시스트라고만 볼 수도 없어요. 베이스 치면서 발로 막 건반하고 노래하고 뭐 진짜 괴물입니다, 괴물. 네, 러쉬의 개들이 시그니처 모델, 오늘 맥펜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14만 9천원. 전장은 117.5cm, 무게는 4.48kg고요. 두께는 41+2mm, 12프렛 뒤뚤레는 80mm입니다. 네, 엘더바디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핀 시넥입니다. 70년대 빈티지 스타일 오픈 기어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신세틱 본넛에 너트너비는 역시 재즈답게 굉장히 좁죠. 38mm입니다. 스트링은 펜더의 7250M 모델 045 게이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판은 메이플, 그리고 인레이가 까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고밀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864mm, 프렛은 20 미디언 점버 프렛이고요. 빈티지 재즈 베이스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원톤, 개들이 하이메스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다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약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러게요. 톤인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밸런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프리시전은 진짜 딥하게 뽕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 재즈 베이스는 진짜 승채 씨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밸런스가 일품입니다. 네, 톤 올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이요. 좋네요. 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이요. 슬랩 해볼까요? 네. 어우, 슬랩이 아주 찰지고 좋습니다. 사실 프리시전으로 슬랩하면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정말 찰지고 짝짝 붙네요. 진짜 모던하면서도 좋은 밸런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짜 깔끔한 재즈. 진짜 깔끔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네. 네. 네, 그러면은 이펙터도 좀 붙여볼게요. 인토네이션도 깔끔하죠. 네, 드라이브 들어볼까요? 개드림 하면 또 드라이브가 또 좋아야 되는데. 좋습니다. 잘 들어봤어요. 아, 좋다. 자, 그럼 반주 붙여 들어가겠습니다. 좋네 이거. 좋겠지. 좋습니다. 발라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발라드는 앞에 픽업을 했고요. 톤은 조금 줄였습니다.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친해지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아, 그 이제 친해지고 되게 개들이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아, 네. 형 사랑합니다. 네. 형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인 닮은 베이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진짜 다재다능하고 뭔가 기술적으로도 너무 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주인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 닮은 개드립 재즈 베이스 오늘 같이 보셨고요.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9,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0점, 평균 81점입니다. 사운드가 막 엄청나게 막 30mm로 튀어 올라가고 막 이러진 않았는데 이게 보면은 CUD가 엄청 높아요. 특히 UD, 유저빌리티하고 디자인이. 그러니까 이건 다재다능하고 예쁜 베이스다. 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점수 대여만 살펴봐도 정말 좋은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악기다라고 하는 기준인 스쿼드에서 각 항목이 25, 15, 15, 15를 다 넘고 꽈락이 없으면서 75점 이상이면 정말 좋은 악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꽈락이 없고 80점 이상입니다. 이건 뭐 정말 좋은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80점대 가면 뭐 하나가 가성비가 15m로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딴 데서 확 올라가는 약간 그렇게 과목별 이제 그 편차가 좀 심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항목 모두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어떤 좋은 악기라는 그 평가를 내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인만큼이나 뛰어난 베이스 개디리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맥펜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레시전 재즈 연속으로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머스탱으로 갑니다. 딘테라 60 머스탱 베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